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오늘 코카콜라 제로 드림월드 팝업 행사에 오게 되었는데요. 아르떼 뮤지엄과 이루어진 환상적인 행사에 오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와 어떤 공통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의 노래 Attention 가사에 내 맘엔 온통 Paradise 꿈에서 깨워주지 마 라는 소절이 있는데 Coca-Cola Zero Dreamworld은 역시 무난한 상상력이 펼쳐질 수 있는 세계에서 영감을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현실 속에서 초현실적이고 아름다운 꿈의 세계를 펼쳐준다는 점에서 정말 우리랑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곳에 와서 되게 내가 꿈속에 온 건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황홀한 기분이 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코카콜라 제로 드림월드에서 특별하고 짜릿한 경험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디진스도 재밌게 즐기다 갈게요. 아르떼 뮤지엄과 함께하는 코카콜라 제로 드림월드에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뉴진스의 등장만으로도 이곳이 진짜 열띤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뉴진스 분들도 이미 코카콜라 제로 월드 드림월드 맛보셨을 것 같은데요. 꿈나라 맛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꿈나라 맛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맞아요. 너무 궁금해서 바로 한 모금 마셔봤는데 약간 어떤 맛이라고 콕 집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모금 먹으면 순간 되게 예쁘게 행복한 생각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제로 콜라라는 점에서 모든 분들께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와, 예쁘게 행복한 맛이라는 단어가 귀에 딱 꽂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 팝업 행사장도 살짝 둘러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공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되게 뭔가 그 꿈의 맛이라는 꿈나라 맛 이거를 빛과 소리로 표현을 했던 게 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뉴진스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 꿈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저는 행복한 그런 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꿈나라는 행복한 상상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마지막 질문으로 뉴진스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저희 뉴진스 멤버들과 저희 뉴진스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는 콘서트가 저희의 가장 큰 꿈인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앞으로도 계속해서 콘서트도 하실 수 있도록 기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진스 멤버들